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편의점에서 우산 산 적 있어요? 아, 없어요. 우산 늘 가져와요. 작은 우산이라도. 상점 직원이라면. 오늘 날씨 어때요? 다시 들어올게요. 당황했어. 오늘 날씨 어때요? 당황했어. 아무튼 반갑습니다. 기상청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녹화일 기준으로 서시입니다. 첫눈이 온다는 서시. 서시. 그런 게 있어요? 네, 오늘이. 서시. 소설. 아, 소서? 소설. 아, 소설, 소설. 소설. 서시는, 서시는 신성우. 신성우 선배님. 오케이, 오프닝 좋았고. 어쨌든 오늘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유나입니까? 에픽하이랑? 이하이. 정말 아무것도 맞추는 게 없네요. 가사 들으셨죠, 형님? 여긴 춥다. 네, 저희가 항상 썰풀리 촬영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아, 근데 진짜 이상하리만큼 썰풀리 촬영 날은 좀 그래요. 에이, 너무 추워. 덥고. 내가 예전에 일본에서 반팔 찢었잖아, 한번. 긴팔인가? 반팔을 너무 더워서 민소매로 만들었어, 진짜로. 네, 여러분, 너무 추워가지고 발에다가 핫팩 넣은 적도 있고 막 굳이 그렇게까지 방송해야 되냐. 때려치자, 라고 해서. 그래서 항상 날씨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기상청으로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와야 하는 그런 곳이었죠, 한 번은. 네. 노래 추천을 뭘로 받아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눈 얘기를 사실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기상청에서 인터뷰를 좀 나눠보고 그리고 눈 올 때 들으면 좋은 음악 한번 추천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맞다. 저희 가야 돼가지고. 예, 어디 가보시죠. 예, 일단 가보시죠. 예. 가시죠. 아, 카메라 한 장만 잡아줘, 앞에서. 너무 등만 잡는 거 같아. 아니, 카메라가 이렇게 붙어서 나온다는 거 안 찍어. 이거 뭐 겹쳐. 야, 이거. 와, 여러분, 여기가 기상청 로비입니다. 예. 와, 저는 예전에 이제 저희가 날씨를 관측했던 관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예전인데요? 참 슬기로 오셨죠? 우리 선조님. 예. 아, 여러분 너무 좋은 멘트네요.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뭐 썰풀리가 견학 느낌인가요? 약간 뭐 수학여행 느낌도 좀 있는데요. 선생님,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딘지 얘기 좀 해주세요. 형이랑 좀 가까운 분들이 계세요. 저랑요? 어떤 쪽으로 가깝죠? 여기 가는 거예요. 어! 아! 저희가 가끔 기상이 이렇게 안 좋아지거나 이슈가 있으면 기상청을 연결하거든요. 아, 여기서 하는 거였구나. 자, 아, 부스가 SBS 라디오, 여기 CBS, 어, MBC 라디오. 어, MBC 라디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해도 돼요? 오! 어. 와, 샵 갔다 와가지고. 야, 누가 봐도 풀메를 하셔가지고. 안에서 인터뷰 잠깐 할까요? 네. 어. 혹시 우리가 대화한 적이 있어요? 제가 MBC 라디오 리포터니까. 네. 쿤디 방송 시간에 30분대 날씨와 생활이 있어요, 주말에. 그래서 30분에 제가 날씨를 썼고. 아, 주말에? 어. 배아량 리포터예요, 저. 혹시 이름 익숙하세요? 아, 익숙하죠. 당연히 익숙하죠. 아, 동공이 많이 흔들리네. 아니, 근데 우리가 네.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 이름을 맞아요. 금방 잊어버리고. 네. 이게 만날 줄 반갑습니다. 아, 저도 오늘 오신다고 해가지고 자본주의로 조금 이렇게 커버를 해봤고. 와, 오늘 정말 화려함이 보람의 공원에서 1등이에요. 아, 진짜 1등. 오늘 귀걸이도 명품 꼈잖아요. 귀걸이도 H 꼈다고. 카메라가 지금 요 소리 아, 여기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싹 보이네. 야, 보여요? 아, 좋습니다. 밖에서는 이 방송용 톤을 사용을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목소리를 듣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어, 이랬던 적은 있어요. 제가 MBC에서 퇴근을 하고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님이 제가 방금까지 방송하고 왔던 그 프로그램을 청취하고 계신 거예요. 어. 궁금했어요. 어. 그래서 괜히 어, 네, 상도동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편하지 못하게. 배랑 씨 아주 야망 있는 여자야. 온에어로 목적지를 말해버렸어요. 어. 괜히 그 어플로 잡았는데도. 그러니까. 근데 기사님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보시더니 어, 야, 제가
맞아요. 방금 제가 방송하고 왔어요. 이래가지고 아 정말 이게 지어낸 것 같아요. 정말 진짜로. 진짜로?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얼굴을 잘 못 뵙고 맞아요. 맨날 목소리로만 인사를 네. 나누다 보니까 방송에 한번 나와가지고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주어진 10초라도 전파를 탄다면 저는 무조건 나갑니다. 진짜 제가 이때까지 코너를 마다한 적이 없어요. 아 정말로 열려 계시는구나. 네 그러면 이제 목소리로 더 친숙하시니까. 출근을 하면 이렇게 뽑아요. 아 이거 본인이 다 직접 작성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성하고 목소리 내는 것까지 제가 다 모든 과정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 보시면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만의 이런 리드멘트야. 누구나 들었을 때 뭐 비가 10mm 온다 보다는 바지 끝단이 살짝 젖겠다 아니면 아. 뭔가 뭐 이런 이렇게 딱 와닿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봐. 이게 MBC 디테일이야. 지금까지 내가 작성하면서도 야 미쳤다. 아 제가 그래서 오실 것 같아서 이렇게 파일을 3월부터 6월 이렇게 누르는 대로 계절 바로 가시거든요. 이거 어떠신가요? 주머니가 없는 외투라도? 아, 죄송한데 저한테 뭐 물건 파는 건 아니에요. 뭘 어때요? 여기 다 좋지. 아 제가 다시 주머니가? 자, 주머니가 없는 외투라도 어떻게든 손을 넣게 되는 날씨입니다. 아, 너무 춥다는 거죠. 너무 춥죠. 기절해. 손이 나와 있으면 춥다는 거죠. 많은 분들의 아니 진짜로 하나만 더 보여줘. 하나만 더. 이번 기회 오늘자로 멘트까지 한번 하셨던 거. 썼는데, 오늘이 바로 그 첫눈 내린다는 절기잖아요. 소설이죠, 소설. 오늘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제 라디오에 나갈 멘트를 쭉 한번 읽어볼게요. 아, 네. 르르르르 노래가 나가야 되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절기로만 따지면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데요. 첫눈은 이미 지난주에 내렸고 오늘도 별다른 눈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출근길 서울 9도, 낮 동안은 12도가 예상되는데요. 이제 가을을 조금 즐겼다 싶을 때 다시 겨울에 가까워지면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좋겠습니다. 배아량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일단 끊긴 끊으시네요. 네, 이게 중간중간 확인을 해야지 이게 그냥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나 진짜 배아량 씨 너무 재밌어요. 그간에 뭐 이렇게 재밌었던 에피소드? 이게 사람이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아 당연하죠. 근데 이게 30분 00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갔다 와서 이거를 바로 읽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28분 30초 정도에 왔죠. 들어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네. 근데 약간의 호흡은 좀 거칠었어요. 근데 그게 봄이 와서 설렌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은 되게 아 날이 풀려서 설렌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좋았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끝났나요? 지금 또 해야 돼? 너무 아쉬워요. 동행할 수 없나요? 아니 지금 너무 질척거렸네. 나는 지금 아량 씨 얘기를 들으면 느낀 거는 네. 야망이 가득 그득그득한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서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 눈 올 때 들으면 좋은 음악 뭐가 있을까요? 눈 올 때 들으면 좋은 노래 정승환 씨의 눈사람. 아~ 네, 정승환 씨의 눈사람 노래 좋고 한국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한국만 하면 네. 되나요? 지금 제가 12곡을 넣어왔는데 한국식 설명을 왜 본인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왜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가 12곡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분량 기대할게요. 우리 PD님들 부탁 좀 드려요. 네. 아 그리고 혹시 제가 필요하신 곳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길거리 나가는 거 그리고 앉아서 토크하는 거 서서 하는 거 다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셔가지고 네, 네. 저희가 지금 어디를 가면 됩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문도 이렇게 문처럼 열려. 사실 우리 인터뷰가 좀 수월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인터뷰가 이제 수월할 수 있도록 예. 나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나무 어떻게? 나무 고백이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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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기하다. 오 진짜 신기하네. 선생님 요거는 사진을 찍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찍어도 돼요? 나 셀카 하나만 찍어줄래? 나 이거 한 번에 여기 너무 멋있다. 아 좋아. 아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선생님 여기서 무슨 노래를 예.
그렇게 조용히 해야 될 곳은 아닌가 보네요. 예. 마음이 굉장히 놓입니다 지금. 아 이게 와 다 이게 나오는구나. 그 기상청 카메라로 다 이렇게 보고 있구나 기상을. 아 신기하네. 와. 현재 구름 현상부터 보시면 서해상의 음란 위류에 의한 구름 때는 폭우가 상승 강도까지 유입되었고. 뭐 하는 거예요? 피부 토이 제작해요. 토이? 네. 장갑이 당구 치세요? 왕의 음란도 마찬가지 조금 내려올 거고 좀 더 가면 황산의 농도가 높지는 그 범위가 좀 시간 평균 100마이크로그램 이하 쪽으로 역시 바쁘세요? 인터뷰 좀 해주세요. 그 죄송한데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던 건데 그 당구 장갑은 왜 끼고 계신 거예요? 네, 너무 궁금한데 당구 장갑 거꾸로 되어 있는 건데 한 시간 간격으로 비가 오고 눈이 오고를 그림을 그리는데요. 아 이게 모니터에 닿으면 안 되니까. 네. 아 나는 왜 당구 장갑을 거꾸로 끼고 있나 해가지고 그리시는 거 작업하시는 거 한번 그래서 눈이 예상하시고 아 또 이때 이제 눈이 얼마가 올지 1cm가 오는지 와. 5cm가 오는지 아 멋있어.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신데 지금 말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끝났어요. 네 맞아요. 인터뷰를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왜 저를? 아니 아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카리스마보다는 잘 생겨서 그런 거 같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아, 네. 원래 이러시죠? 오케이. 아니 네. 너무 아까 제가 회의라 그랬잖아요. 네 분석 회의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마 이해되는 말이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전혀요. 그렇죠. 눈이 내리게 되면 도로교통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오냐 안 오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왜 오는지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오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아, 좀 오셨어요. 선생님은 매일 하는 겁니까? 하루에 벌써 오늘 세 번 했어요. 한 번만 보신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9시에 한 번 했고요. 11시에 간단하게 예보 조정하는 회의 한 번 했고요. 아까 오시기 전에 3시에 또 한 번 했고요. 와 진짜 고생 많으시네요. 진짜로. 아니 그러면 그 근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1년 365일 물이 안 꺼집니다. 계속 근무를 하거든요. 혼자 계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 혼자 근무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겠어요? 내 말이에요. 낮에 근무를 하면 11시간을 근무해요. 교대구나. 교대를 하면. 몇 교대입니까? 4교대. 4개 팀이 있어서 1년 365일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 휴가는 어떻게 돼요? 휴가 가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래도 휴가뿐만이 아니라 본인한테 가족한테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기상청 예보관의 숙명 같은 거예요. 정말 쓸데없을 때 논다. 다들 출근하고 학교 가고 집에 없을 때 혼자 쉬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있는 명절이나 못하지. 예, 주말에는 혼자 없어요. 아이고, 이런 경우가 많죠.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봄이랑 가을은 없어질 거다. 네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보면 확실히 여름이 길어지는 시그널은 분명하게 보여요. 짧아지는 거는 아직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겨울이 특징적으로 짧아질 거고요. 얘기는 하고 기후가 변한다는 건 하루 이틀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 100년, 200년 단위로 해서 변해가는 트렌드거든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기후변화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히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난 진짜 이렇게 양질의 인터뷰? 나 정말 너무 보람찹니다. 셀프리한데서 네. 그 유튜브스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업무를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네. 자, 급동. 아하 그 맞다. 저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요. 출근해서 이렇게 사인을 줍니다. 옆에 예보관님한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아 뭔가 뭐 화려한 스킬은 아니네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내는. 원래는 조금 더 긴데 제가 기상청 야구동호회 감독이거든요. 아 야구동호회 감독. 야구 사인처럼. 기상청 야구동호회 팀 이름 뭡니까? 썬더스톰스.
임팩트 있죠. 마지막으로 눈 올 때 들으면 좋은 음악. 눈 안 올 것 같은데요? 서울에? 내일 새벽 정도에 비가 올 겁니다. 혜은이 선생님의 새벽비. 저는 바로 꺾어버리시네요, 호흡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변인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보고 가실래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여기서 뭐 하세요? 왜 문 뒤에 숨어 계신 거예요? 문 열어주신 거예요? 인터뷰 할까요 말까요? 아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난 너 안 한다 그러면 계속 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슬래퍼 귀엽네요. 끝났어. 네. 끝났어. 아예 지금 너무 부끄러워하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모넥 좋아하시는구나. 모넥 좋아하셔. 그리고 이 주인님. 아 주인님이 전도하시는구나. 직무가 어떻게 돼? 막내예요. 예? 막내예요 여기. 그 굳이 막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자랑이시죠? 그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네. 그래도 기상청 기운을 받는 분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날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이시지. 어제 생겼지? 올 것 같아요. 확실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이브에 오면 크리스마스 때 예쁘잖아요. 한 방눈에 내릴 것이다. 네. 굉장히 슈퍼컴퓨터만큼 확실한 예측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임영웅 씨구나. 이것도 주셨어요. 임영웅 씨는 또 누구예요? 이상우. 저분 문 뒤에 계신 분? 허리 많이 하시네 오늘. 임영웅 씨고 이쪽은 몬스터엑스고. 도진아 씨, 인터뷰 하고 있으면 분명 신경 쓰여서 일을 못할 텐데. 열심히 해야 돼. 같은 부분만 계속 만지고 있더라고. 아니 같은 부분을 계속 만져 마우스로.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난 다 봐요 이런 거. 네. 상도 받으셨네 도진아 씨. 불꽃 리액션상. 기상청에서 리액션상은 쉽지 않지. 불꽃처럼 나오는 건데. 어떤 직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기상청에서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이시네. 그래서 리액션이 좋구나. 기상청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서클리 했어요? 했어요. 그건 나가지. 나 바로 가죠. 기상청 유튜브. 편집이라고 하면 사실 다른 계열의 일도 많았을 텐데 왜 기상청에서? 기상청 분들 너무 좋아요. 사람이 좋다. 예전에 방송에서 일하다가 좀 들어온 거거든. 특채. 아니 리액션이 보통이 아닌데? 불꽃이 엄청나시네. 무슨 장벽이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상청의 정확도는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예외선인들한테. 아니 뭐 물어보면 어떡해. 전 최고죠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왜 싸우려고 들어요? 뭐라? 이래서 안돼. 우리는 일하고 싶다고 막 시킬 수 없어.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편의점에서 우산 산 적 있어요? 없어요. 우산 늘 가져가야 되는데. 작은 우산이라도. 기상청 직원이라는. 대단하시다. 알겠습니다. 우리 뭐 노래 추천 받아보도록 할게요. 눈 올 때 들으면 좋은 음악. 자이언티 눈? 자이언티의 눈. 노래를 알긴 아세요? 야, 이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빌려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 중. 또 이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여기 또 이제. 예. 들어오셔도 돼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또 있어. 뭐야? 이걸 왜 갑자기 촬영 중에 이걸 준다고? 이게 뭡니까? 저희 기상이 마스코트. 기상청 마스코트. 죄송한데 얼굴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아까는 뒤통수만 나오고 지금 코만 나오고. 갑자기 굿즈를 이렇게 나눠주시네. 해보세요. 느낌 있네요. 저 주시는 겁니까?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나 진짜 쓸래. 재밌다. 재밌어. 근데 여기 탕비실이 꼭 여기 이렇게 믹스커피랑 이 아메리카노가. 네. 나는 진짜 회사 생활은 못할 것 같아. 혹시 인터뷰 살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헤어져서 컴퓨터를 쓰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이쪽이요? 그러니까 이쪽은 오픈되어 있고, 네. 이쪽은 닫혀 있고. 아, 그렇진 않습니다. 자유석. 나 답답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유석이에요? 자유석으로 여기 앉으신 거예요? 아니래요. 직무가 어떻게 되십니까? 기상청에서 하는 일들을 보도 자료나 설명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하고 전반적인 그리고 아무래도 업무가 복잡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생선을 한 마리 키우시는 대로 생선 아니고 물고기 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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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물고기를 심적으로 안정이 좀 되십니까? 얘네들 보고 있으면 좀 안정이 됩니다. 아 진짜요? 얘네들보다는 제가 더 자유로운 근데 자유롭지 않게 하신 거잖아요. 기상청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한 16년, 17년 정도. 어디 뭐 외지에 발령 나가신 적은 없고? 저는 주로 섬에서 좀 근무를. 아, 섬이요? 어디 어디서? 울릉도에서도 근무했었고 제주도도 섬이라고 하면 섬이죠. 섬이죠? 예. 네. 남극 대기원 다녔어요. 남극이요? 예. 남극 얘기하는데 남극 제일 재밌겠다. 남극 어때요? 진짜 곰 막 뛰어댕겨요? 그건 북극인데. 남극에도 있지 않아? 남극은 펭귄이고 남극엔 곰 없어.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펭귄은 잘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동네 돌아다니는 강아지 정도로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어머 펭귄 찍으신 거예요 직접? 네. 야 무슨 펭귄이 물체라는 뜻이죠. 네. 어머 너무 귀엽다. 그때 있었던 가장 뭐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 그런 거 있을까요? 눈폭풍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좀 강할 때는 1m도 안 보이는 곳에 가지고 우리가 아예 안 나오는구나. 네. 안 나와가지고 조금만 나가면 길을 잃고 매번 다녔던 그 길인데도 네. 길을 잃을 만큼 대박이다.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람의 공원이 좋다? 남극 세종기지가 좋다? 세종기지가 좋을 수도 있죠. 오? 헬스장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심지어 스크린 골프장도 있어요. 가실래요? 즉 남극에서 네. 스크린 골프 치면서 노래 부르고 저는 일만 했어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주 좋았어요. 코로나 내가 들어도 거기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자유롭고 인터뷰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눈 올 때 들으면 좋은 음악 한 곡만 추천해 주세요. 이정석의 첫눈이 온다고요. 이정석의 첫눈이 온다고요. 아세요? 뭐 어떻게 한 거죠? 슬퍼하지 마세요 하얀 첫눈이 되게 근데 말씀하시다가 현타 되게 자주 오시는 스타일이신가 보다. 네,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사실 기상청이 하는 일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썰플리 대표로 이렇게 와서 인터뷰도 하고 어깨 너머로 보고 했는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인문학이 가득하고 철학적인 저희 썰플리 오늘 기상청에서 직원분들이랑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날씨에 관한 어떤 에피소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추천받은 곡들은 스포티파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 저는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 배아량님처럼 눈에 야망이 가득한 분은 못 봤어요. 여러분들 너무 날씨 안 맞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네, 좋게 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진아 씨를 보면서 약간 거울 치료받는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저렇게 웃고 있겠구나 이런 거. 남극은 진짜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정말 특별한 추억이 진짜 좋으셨을 것 같아요.